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 MBN 취재 결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를 탐문하는 데 도움이 된 건 등산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텀블러였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텀블러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모자도 찾았는데 모두 피해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두 점도 발견됐는데 MBN 취재 결과 피의자 A씨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실제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기는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실제로 폭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평소 이곳 등산로를 자주 지나면서 근처에 CCTV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